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뻗치지 않고 건강한 드라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지금 감고 왔어요. 붙임 머리라서 한 지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완전 산발이죠. 근데 이 산발도 산발인데 제가 또 엄청난 극 손상모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1차로 타월 드라이를 하고 온 상태인데 우선 샴푸는 요 라로지크 블랙베리 향 스케일링 퍼퓸 샴푸 요거를 요즘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요 샴푸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건데 근데 괜찮았어요. 향도 되게 좋고 요 샴푸에 쿨링감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쿨링감도 있고 거품도 굉장히 잘 나고 무슨 기능이 있냐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트리트먼트는 요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사용 흔적이 엄청 많이 보이죠? 네, 마크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이숲의 퍼플 제이 풀세팅 헤어팩 여기 글씨에 극손상모 전용 클리닉 헤어팩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엄청난 극손상모여서 이걸 올리브영 갔을 때 한번 사왔는데 저는 이렇게 샴푸 제품을 쓰고 있고 우선은 드라이를 하기 전에 타월 드라이를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은 드라이기를 조금 더 적은 시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모발 두피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내 모발 두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저는 머리숱도 너무 많고 머리카락이 붙임머리를 해놔가지고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타월 드라이를 항상 샴푸할 때마다 꼭 두 번씩 해요. 이렇게 머리를 모발은 아우 먼지 좀 많이 날리네요.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말려주고 이렇게 비비시면은 모발이 지금 젖어있는 상태라서 손상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피 쪽에는 뭐 안쪽까지 이렇게 다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두피 쪽에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최대한 이렇게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잘 마르거든요.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면은 큐티클층이 열려있는 상태여서 모발이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조심히 다뤄가지고 머리카락을 타월 드라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눈 워시 타입 트리트먼트를 발라줄 건데 라로지 그의 블랙베리 향 리페어 퍼퓸 헤어팩 보이세요? 자, 이 정도로 엄청 많이 썼는데 향이 8시간? 8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향도 엄청 좋고 제가 또 이거를 한 달 정도 써봤는데 한 달 정도 써본 결과 일단 향 지속력은 정말 대박이에요. 네, 그리고 노너쉬 타입으로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해가지고 저같이 이런 극손상모이신 분들이 딱 쓰기에 정말 좋죠. 트리트먼트로 머리 감고 그리고 노너쉬 타입으로 또 트리트먼트 해주고 네, 이렇게 저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모발이 젖어있으면은 큐티클층이 열려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큐티클층이 열려있으면 영양 제품들이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는 때거든요. 젖은 모발에다가 눈 워시 타입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따가지고 근데 굳이 이런 트리트먼트 말고도 머리 말리기 전에 바를 수 있는 모발 영양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머리가 젖어있을 때 발라줘요. 딱 여기 밑에 부분 이거 많이 바르거든요. 저는 특히나 붙임머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지금 쓰고 있는 트리트먼트는 모발끝 갈라짐 개선에 도움 주고 머릿결 개선에 도움을 주는 3중 단백질 함유랑 가장 마음에 드는 거 200도 정도의 뜨거운 열까지 방어를 할 수 있는 노노씨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 많이 쓰기는 했지만 다음에 이제 드라이를 해줄 건데 드라이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두피 안쪽을 굉장히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딱 말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드라이기를 쐬면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바람 온도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 말릴 때 보통 드라이기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기 온도감이 이렇게 딱 세 단계가 있잖아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중간 온도 바람 완전 뜨거운 바람. 저는 완전 뜨거운 바람 절대 안 써요. 완전 뜨거운 바람은 머리 말릴 시간이 5분밖에 없다 막 이럴 때나 쓰지 정말 손꼽아서 쓸 정도로 안 쓰고 찬바람이랑 중간 온도 바람 이 두 가지만 쓰거든요. 중간 온도 바람으로 두피를 말려줘요. 그냥 이렇게도 말려주시고 이렇게도 들어서도 말려주시고 뒤쪽에도 요 밑에서도
이 뒤쪽에도 밑에서 위로도 이렇게 말려주시고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피는 꼼꼼하게 바싹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젖은 모발일수록 굉장히 머리가 엄청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꼼꼼히 말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두피 쪽이 제대로 안 말라져 있으면은 모발이 좀 가늘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바싹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모발은 제일 안 뜨거운 바람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뒤통수 쪽에는 저 혼자 말리는 거니까 바람이 잘 안 가서 잘 안 마를 수도 있어가지고 아예 이 팔을 내려가지고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리거든요? 뒤통수는 이렇게 말려주셔야지 머리가 그나마 안 뻗치고 차분하게 드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드라이를 다 해봤고요. 드라이를 이 위에서 아래로 모발을 말려주는 이유는 머리카락 뻗침 현상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려주는 건데 이렇게 긴 머리이신 분들은 굳이 그거는 신경 써서 그렇게 안 말려주셔도 상관없어요. 머리카락이 뭐 붙임머리거나 단발 또는 중단발 이런 머리 길이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저번 영상에도 차분하게 머리카락 고데기 없이 안 뻗치게 머리 말리는 법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몇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봤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말려도 똑같이 그대로 뻗쳐요 라고 이런 댓글을 봤었는데 이유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엄청난 반곱슬 머리카락이 원래 반곱슬이 조금 있으신 분이거나 거지존이라고 하죠? 이런 거지존 머리카락 길이가 드라이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말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이 생기면서 뻗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고데기를 해도 나중에 보면 머리가 뻗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드라이를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위에서 아래로 말려주는 거랑 그냥 대충 이렇게 말리고 스타일링을 하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드라이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내가 데일리로 쓰는데 완전 대방출 데이인 것 같은데 진짜 다 나왔어요. 제가 쓰는 거 인텐시브 리페어 에센스라고 차홍 헤어 에센스인데 이런 에센스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드라이를 하고 나서 고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노시 타입 트리트먼트를 추천드릴게요. 모발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니까 추천드리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